뭐 하시는 거야 지금? 저 저기요! 그날 이제 마지막 콜을 잡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좀 멀리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올 때쯤인가? 골프채 든 걸 발견했고 거의 이제 제가 약간 꺾으면서 피하긴 했는데 골프채를 좀 강하게 휘둘러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지금?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냥 무시를 하면서 갔어요. 뭐 마치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뒤에서 이제 쫓아갔어요. 거리를 좀 쫓아갔는데 이제 집으로 대고 들어가더라고요. 크게 맞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맞으면서 골프채가 날아가면서 이제 제 허벅지 쪽을 쳤나? 저를 가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시선이 저를 보면서 달려오더라고요. 약간 2, 3일째 되니까 좀 약간 PTSD가 오더라고요. 정신과 영진도 받았는데 정신과 그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사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? 아 본인한테는 받았진 않았고요. 다음날 이제 부모님 이제 아버님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토바이 수리비 260만원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돈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선처만 해달라. 저는 이제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미쓰비를 내면은 저는 오토바이 관련만 이제 뭐 수리비든 이제 수리비랑 뭐 하면 1,000만원이 넘는 거예요. 피해가 지금 마약 문제가 말이 많잖아요. 예. 약을 한 사람이 아닐까 했는데 경찰 측에서도 약은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후보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유가 없대요. 본인이 그냥 혐의는 인정하는데 그냥 이유가 없이 그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